오늘 모신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어떻게 이번 주를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거침없는 흐름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거침없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장이 썩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테마주들이 워낙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라는 게 이게 4월달 들어서 움직였던 테마가 아니라 빠른 건 2월부터 움직인 테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3월부터 움직인 테마가 움직이면서 거의 끝물에 가까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사료 비료, 그 다음에 뭐 수산, 건자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였었습니다만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만 먹잣값 별로 없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시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주 중반에 어떤 초반에 약간 좀 흔들림 이후에 오늘 좀 얘기를 들여다 보면 반등을 나타냈죠.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이젠 굵직한 대형주들이 떡하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제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주가 안 움직일 땐 개별 종목이 움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굵직한 대형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이 움직이 더 못 움직입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신 분만 하는 영역이고요. 그렇고 나머지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좋죠. 대형주를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 지나고 나면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오늘 장세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네. 이제 하루 간격으로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LG전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꿈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들 이제 잠정 실적 좀 나오고 중하 순서부터는 이제 확정 실적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LG전자도 이번 달 안에 확정 실적이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삼성전자, LG전자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초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시 40분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방송 중에 있었고요. 김희수 대표랑 같이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있었는데 실적이 빵 터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75조 대비 77조? 좋다. 이거는 뭐 좋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13조 예상했는데 14조처럼? 와우! 그랬어요, 속으로는. 이게 매출에 2조 증가한 거랑 영업이익 1조 5조 증가하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년 분기, 아니, 전 분기 대비 50% 성장한 거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불렀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리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벌어졌던 일이죠. 어제 벌어졌던 일이고. 근데 삼성전자가 왜 꿈쩍을 안 했을까? 저는 꿈쩍을 안 할 거다에 한 80% 마음을 걸었고 그래도 약간이나마 플러스를 내주고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플러스도 못 내고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감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1분기 이후에 변화가 모색되는 게 많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급등을 어떻게 해소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탄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라면 1분기 실적에 우리가 놀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가 이제 궁금하다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앞으로가 궁금한 거죠. 그런 곳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급등한 게 오늘 LG전자 여러분들 아침만 하더라도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전부 다 목표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전부 다 목표주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과 기관들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그게 특히 기관 는 뭐 보니까 아주 많이 샀네요.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이게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어쨌든 실적은 이제 과거 실적으로 보죠. 근데 미래를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증권사들의 논조를 보면 백색가전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매 둔화 이걸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목을 딱 보니까
전장산업, 그러니까 전장사업, 그러니까 LG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밀고 있는 전장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안 잡히는 내용,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진짜 언제까지 전장사업 울고 먹을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EBS 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그겁니다. 올해 전장사업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아, 아주 좋은 뉴스네요. 그 저는 거의 꽂혔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때 8월 나오기 전입니다만 다른 방송에서는 카카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LG화학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미래 먹거리 위해서 투자를 막 하고 있었다가 그 때문에 적자였기 때문에 10만 원, 만년 10만 원이었다가 흑자 전환되면서 70만 원까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서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는 걸 화학에서 돈 끌어오다가 딱 흑자 전환되니까 결국 물적 분할해서 회사를 잘라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LG전자도 지금 이제 뭐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 휴대폰 잘라내고 다양한 잘라내고 백색가전은 뭐 쏘쏘하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 먹거리를 봤던 데서 결국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LG전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더군다나 이거는 너무 아이러닉하게도 주가가 어제 바닥을 찍었고 올해 계획 좋고요. 여기서 외국 기관 들어왔고요. 오늘 윗골이 안 달았고요. 거래량 분출했고요. 이거는 저는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이미 마련이 됐다. 예,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가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들은 이런 데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장사업 흑자는 그 의미도 모르시니까 지금 거래량 뭐 근데 여러분들 LG전자 차트만 놓고 한번 보시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LG전자의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LG전자는 이름을 지우시죠. LG전자는 이름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지금 바닥은 일단 찍었죠. 바닥을 찍었다는데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분출한 구간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 분출하면 밀렸죠. 이거는 매집이 아니죠. 이것도 거래량 분출해서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매집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뭐로 보이죠? 매집. 완연한 매집으로 보이죠. 그리고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 그렇게 본다라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땡큐죠. 완전 바닥 찍었고 바닥에 대한 징후가 여실하고 여기에 외국 기관들이 끌어올렸고 윗골이 안 달았고 여기에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스토리 저는 LG전자 올해 제 왼팔 한번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걸지 마세요 무서워. 왼팔 한번 걸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그래도 2년 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2년 동안 뭐 카카오라든지 LG화학 맞춰왔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LG전자 올 연말에 왼팔 한번 걸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연말에라고 말씀 이제 끊으셨는데 네.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연말에? 결국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죠. 지금 LG전자에서 여러분들이 바랄 게 뭐죠?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는데 이제 LG전자가 주가가 좀 차트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요 15만 원대에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LG전자가 뭐 자율주행차 만든데 자동차 만든데 이게 흑자가 난데 이익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벌써 여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그렇죠. LG이노텍 이때도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20만 원대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땡겨보죠. 이 차트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었고 이게 언제냐면 2021년 하반기예요. 2021년 하반기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었고 자율주행에서 모르는 거 없었고 하지만 그 LG이노텍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가 형태에서는 야 과연 되겠어? 언제 되겠어? 라고 하죠. 근데 주가가 이런 모습을 뽑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LG이노텍 이제는 미래 먹거리야. 얼마 이익 나? 어디까지 성장할 거야? 그치. 스토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나서의 그 평가가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갖고 지금 여기서 사냐 마냐 고민하시지 말고 이걸 갖고 사냐 이건 오늘의 컵이네요. 아, 정말 이쁘네요. 이걸 갖고 사냐 마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두렵죠. 이 차트를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두렵죠. 그렇지. 이건 두렵죠. 이건 확신 있으신 분만 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왼팔을 건다라는 게. 자, 8.15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8.15에서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왜 이랬냐면, 추천할 대용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방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자들 사시면 지금 얼마죠?
몇 배가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항공우주 얘기하잖아요. 이때 털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볼 수 있는 건 재무제표고요. LG전자 볼 수 있는 것도 재무제표고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자는 뭐죠? 남들이 안 볼 때 그 가치를 보고 들어가서 재무제표 믿고 기다리면 결국 남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주 많이 올라가죠. 네. 통신주들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어요. 통신주는 감가상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신주가 보여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통신주들 같은 경우 통신 우리가 이제 5G 시대에 따라서 투자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배우신 분들은 보여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다는 것도 감가상각과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먼저 기업들은 뭘 하기 위해서 선제 투자를 하죠. 대표님도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 이 비용 지금 이제 사무실도 옮기신 지 지금 한 뭐 몇 개월 되셨는데 사무실 옮기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거 하면서 그때 당시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로 한 거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됐고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익은 어떻게 되죠? 우하향이 아니라 J커브를 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우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매 판매점 같은 경우 뭐 다이소 같은 경우 그건 박리담회라고 그러죠. 다이소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중우장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은 퀀텀처럼 팝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LG 화학이고요. 저는 LG 전자에 대해서 왼팔 걸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기대하시는데, 네. 근데 그 LG 전자 같은 경우, 네.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전장 사업인 거죠? 전장 사업이 미래 먹거리고요.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전장 산업을 하고 있는데, 전장 산업은 구강모 회장이 어떻게 보면 양자시잖아요. 양자셨고, 그 선대 회장의 어떤 뭐, LG가의 어떤 그 풍토 때문에 되는데, 선대 회장이 LG, 그거를 선언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신년사를 쳐보시면, 그러니까 LG그룹 신년사를 쭉 보시면, 우리의 미래는 전장 사업에서 선언한 이후에, 이게 다 이제 그쪽으로 개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제 뇌피셜인데 제가 어떤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 입장에서 물려받았다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가품을 보면 선대 회장의 유지 오죽했으면 그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때 남들 다 욕할 때 왜 현대사옥을 10조 주고 샀겠습니까? 그건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다 모으라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 먹거리도 맞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 논의치는 LG전자가 나갈 미래. 지금 휴대폰 팔아서 안 된다는 건 미리 잘랐죠. 백색가전 하지만 팔아서 뭐 백날 팔아봤자 거기서 거기죠. 천장산업 잘 선택했죠. 저는 그래서 LG전자의 미래를 정말 저는 밝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LG전자 오늘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그럼 다음 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너무 짧게 여기서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묵직하게 그냥 장 담그듯이 묻어 두시면 연말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차 소장님이 또 팔까지 거시니까. 왼팔 걸었습니다. 왼팔 걸었고요. 예.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연말에 LG전자 팔아가지고, 8.15 모니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로 커피 쏘기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제 돈으로, 연말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팔 자를게요. 아니, 너무 끔찍해. 오한마 갖다 놓고. 우리는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한마 갖다 놓고. 예.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 것 뿐이지. 출연료 없이 뭐 이런 거.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전기차에 대한 네. 그 부분, 이것이 네.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그 주도주는 이쪽 방향에서 나오지 않겠냐, 결국은. 네.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장 사업과 자율주행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게 한 몇 년 됐죠? 언제 자율주행 우리가 오나요? 자율주행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회자가 된 거는 네. 최근 1, 2년인 거예요. 최근 1, 2년이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저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상암에 이제 방송 때문에 가는데 거기는 보면 가끔 이제 서 있어요. 자율주행 뭐 시험차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 언제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언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산다라는 건 그거죠. 특히 차라는 재화의 특성이 교체 시기가 와야 교체를 하지. 지금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아, 이 차 한 2년 탔으니까 버리고, 자율주행으로 바꿀 거야. 그런 요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차는 성능이 좋아서 4, 5년 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이상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교체 수위와 맞물려야 되는 거. 지금 이제 전기차도 침투율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는 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오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도 고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자율주행차, 나는 이제 휴대폰, 김민수 대표 항상 저 그래요. 형님, 저는 자율주행차 무조건 살 겁니다. 뒤에서 오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오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하죠. 사람이 튀어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만약에 계산을 해서 미끄러져서 저 사람 칠 것 같으면 핸들을 꺾어라. 근데 옆에 사람들이 군중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꺾으면 이 사람들이 죽을 거고 직진하면 이 사람이 죽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내리죠. 그렇지. 꺾다가 뭐 하든 아니면 내가 벽을 들이받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윤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입력을 해놔야 되니까. 입력을 해놔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쳐라, 아니면 우측에 있는 사람을 쳐라,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놓, 걔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져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을 좀 제가 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을 이제 생각할 때 구분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이 이제 경량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만하고 볼보 트럭 있죠. 대형 트럭. 대형 트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도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옆에 딱 니은자를 꺾여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달려있고요.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미래잖아요. 앞으로 그렇지. 나갈 방향이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자율주행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자율주행까지 너무 나갔고, 그렇지만 전장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예요? 맞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나스닥이 아주 대여 하나 또 상장을 하죠.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속지 말자 자율주행, 속지 말자 애플카. 저는 항상 모토가 겁니다. 예. 이유가 있다면 애플카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욕을 많이 먹어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나오면 또 욕이 아니라 댓글이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달리실 텐데 근데 저는 취미 우리 차 소장님 취미 예. 욕 먹는 거 예. 근데 그 애플카를 저는 항상 말씀 근데 애플카는 이슈들이 올랐던 거 다 제자리예요. 그렇죠. 다 제자리예요. 애플카 저는 뭐 최근에 그 제가 이제 그 종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지난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북미 고객사에 납품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 발표된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 방송에서는 다 이게 테슬라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근데 왜 걔네들이 뭐 A라는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왜 A라는 기업이 북미 고객사에 납품한다고 그럴까요? 그건 테슬라의 요청일 겁니다. 테슬라가 우리를 밝히지 마라. 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테슬라를 납품한다라는 것도 홍보가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부품을 납품하는 A 기업도 테슬라에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어느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공식적으로 애플에 납품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협업 관계를 해서 애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한다? 저는 100% 소설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이슈로 오르는 주식들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할 때는 그렇죠. 좀 조심하자. 네. 예. 그런 것들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네. 요즘 그 KG 케미칼, KG 그룹이 그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네. 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르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용차 이슈가 이게 상당히 웃기죠. 그런데 일단 네. 첫 번째 질문. 네. 쌍용차 그 전기차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까? 도대체 왜 쌍용차 인수를 하고자 하는 곳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돈 많은 기업은 아니고 다들 그 고만고만해 오히려 좀 크지 않은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팩트와 뇌피셜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법률적인 어떤 뭐 나중에
반박이 들어오면 제가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피셜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피셜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좀 분간해서 팩트와 뇌피셜로 네, 이렇게 팩트와 뇌피셜. 지금 이제 팩트를 보면 에디슨 그룹이 이제 에디슨 그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에디슨 그룹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쌍용차 인수가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이게 5천억까지 맥스를 보는 게 5천억까지는 이제 지금의 어떤 부채 이런 거 살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쌍용차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에서 한 5천억이 더 필요하다. 1조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채권단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에디슨 그룹이 한 3천억 정도만 하자. 그래서 이제 쌍용 채권단들이 다 이제 그 채권 그 하시는 분들이 피켓 시위하고 이 돈 너무 적다는데 어쨌든 산업은행 그 정도라도 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뭐 이제 하면 니네가 무슨 돈 갖고 인수할 거야? 갖고 와봐. 그러니까 에디슨 돈이 없고 그때 얘기 나왔던 강성부 펀드 제가 한번 KCGI 강성부 펀드 뭐 이런 데서 돈을 대겠다라고 해서 강성부 펀드 같은 게 여러분들 주주행동 주위에서 SK랑 싸우는 정말 뭐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로 데리고 오니까 뭔가 있어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했는데 막상 최근에 이제 그게 어그러지고 나서 언론이 취재를 들어가니까 강성부 펀드는 계약서에서 이미 빠졌고 처음에만 진해가 얘기한다고 했고 강성부 펀드는 계약서에서 빠졌고 강성부 펀드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의문을 제기했던 게 어긋나기 전까지도 내일 발표한다 강성부 펀드가 먹는다라는 언론이 기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강성부 펀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8.15랑 손을 잡기로 했다가 제가 만약에 무슨 이유인지 빠졌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봅니다. 8.15 측에서 제 이름을 계속 걸어가면 저는 클레임을 걸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이름 빼달라. 내 이름 빼달라.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요게 팩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얘네들이 그 사이에 몇몇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조합을 형성했고 투자조합들이 돈놀이를 했다. 그래서 금감원이 쳐다보겠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팩트고. 그 상황에서 이제 쌍방울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쌍방울 이름 속은 네이치고 너무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라니까. 근데 쌍방울 예전에 트라이그가 아니에요? 이덕화 아니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쌍방울이 딱 들어왔는데 쌍방울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느낌이 뭐냐면 제2의 에디슨과 같은 느낌이다. 쌍방울이 제2의 에디슨.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저도 이제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서 안 읽어봤어요. 근데 쌍방울이 몇몇 걔네들 그룹이니까, 계열사들 있죠? 얘네들이 주식을 팔았대요. 주가 급등한 사이에. 주가 급등하는 사이에. 기분 나쁜 소리네. 주가 급등한, 그래서 이제 얼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돈 마련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기분 나쁜 일이죠. 그 다음에 몇몇 기업들 뭐, 남산알미늄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서 거론이 됐지, 걔네들은 뭐 한 번도 그 처음에만 했다가 그 다음에 안 했었던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KG그룹이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KG그룹이 떡하니 들어왔는데, KG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폐기물 업체를 매각한 게 있어서 연말에 5천억이 들어온대요. 5천억이 들어오니까, 일단 뭐 기본 인수대금은 됐죠. 기본 인수대금은 됐고, 뭐 시너지 효과는 별개로 하고, 아무래도 가장 후보군이 좀 좋은 거죠. 시너지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시너지 효과는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체크하는 팩트 체크는 뭐냐면, 산업은행이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입장 정리?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입찰 공고를 냈고, 몇몇 업체, SM도 들어왔고, 에디슨도 들어왔는데, 에디슨 우선 협장자가 됐죠. 그래서 에디슨이 300억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돈을, 거의 3천에 가까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 계약 파기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에디슨은 시간을 좀 더 달라. 우리가 이제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 법률적으로 한다.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까지 얼마를 입금하겠다. 입금 안 됐으니까, 산업 계약 포기 선언을 한 거죠. 그 뒤로 300원 저희 산업은행이 갖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금은 계약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은 300원 날린 거네. 그러니까 에디슨은 지금 소송 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에디슨 입장에서는 소송 걸겠다라는 거. 걔네들 300억이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없으니까 소송 걸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일단 조직이라는 거 그렇죠. 진행되다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 관련 부서가 회의를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회의를 하고 청산할 거냐? 다시 어떤 다른 조건으로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해서 공표를 하겠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도 시간이 필요하죠. 뭐 당장 뭐 오늘 끝났으니 내일 재입찰 공고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막 이렇게 우리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 게 없어요. 입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입찰을 공고를 내고 거기에 적응해야지 안 그럼 배임이 돼요. 수익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내고 거기에 낮춰서 법률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맞춰서 얘네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산업은행은 그거를 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하겠어 우리 하겠어 하면서 주가 오르니까 주식 팔아버리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부터 어떤 뇌피셜이 돌아다니냐면 항공사진이 돌아다녀요 SNS에 항공사진? 네 상용차가 위치한 곳에 항공사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내가 뭐 돈이 좀 있으면 쌍용차 인수해서 고위부도 내고 여기다가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한 40조 되겠다. 이제 그분이 계산한 걸로. 그런 얘기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이게 거의 뭐 투전판이 돼버리는 느낌이에요. 참 그 쌍용차 그 직원들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글쎄요. 돈도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회사 쌍용차 주에서 뭘 바라죠? 쌍용차 여러분들 저도 제 주위에 그 대학 동창 여자애인데 걔는 쌍용차 매니아예요. 여자애가 이제 터프하게 딱 SUV 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쌍용차 사시겠습니까? 전 안 사요. 그러면 쌍용차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어렵죠. 굳이 내가 쌍용차를 왜 사죠? 우리가 기아 망했을 때 기아차 사기 운동했잖아요. 안 사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저는 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꼬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회생을 위한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있냐. 여기까지 그렇죠. 가보면은 다들 퀘션마크인 거죠. 퀘션마크. 최소한 1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1조로 쏟아보면 성공하다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제 전기차를 내놓고 우리 시장에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죠? 소비자가 하는데 소비자가 안 해놓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왜 뛰어들까요?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참. 이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는 안 가는 게 정석인데 당연하죠. 예. 또 그 판에서 조금이라도 시세를 얻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서 예. 예.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유무상 증자 예.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예. 이게 과연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좋은 것이냐 예.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민세 표가 제가 그 관련주를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배를 오늘 아파하더라고요. 관련주라는 건 어떤? 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뭐 유무상증자 얘기부터 털어놓죠. 자, 유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특이한 경우에요. 뭐냐면, 3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해외 M&A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렇죠. 돈을. 해외, 뭐 2,700억 정도 해외에 내면 300억 이제 부채를 갖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다라는 것은 주주 입장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동시에 때리면 주식수가 얼마큼 늘어날까요? 상당히 늘어나죠. 상당히 늘어나죠. 그러면 당장 유상증자 입고로 EPS 하락이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주가 하락 요소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EPS가 줄어드니까 하는 거, 줄어들죠. 근데, 왜 제가 장단기 구매,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거죠. 유상증자를 해서 부채를 갚겠다라고 하면,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 아, 그럼 내가 투자해볼만 해. 여기서 주주들이, 나와 기업이 동행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의 유상증자는 뭐죠? 나한테 돈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돈을 더 내는데 내가 투자할 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경영학적인 개념인데 내가 돈을 낼 거에 대한 개념 뭐죠? 그래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1,000만 원치 그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더 달래. 1,000만 원 줄까? 아니면 은행에 적금을 둘까?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예, 에코프로비엠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주가 나누려고, 에이, 싫어, 나 안 해. 실권주 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2차전지 시장에 커진다라고 하는데 해외 기업을 해서 커진대? 그래? 그러면 난 얘 믿고 투자할래. 이거죠. 이런 개념을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EPS가 하락하는 걸 견뎌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유무상을 동시에 때렸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실 건데 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중순에 유상증자 기준일이 있고요. 이게 7월 초에 상장됩니다. 그럼 6월 하순에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고요. 이건 7월 중순에 상장됩니다. 이거는 끝자리는 몰라도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데 왜 이렇게 할까요? 더군다나 무상증자도 거의 3배 준다는 거죠. 3배죠. 그걸 보면 얘네가 이제 유상증자 하는 게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이에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주주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사주조합에는 종업원들이죠. 종업원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종업원들이 보너스를 주겠다는 개념이죠. 종업원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니네들도 참석하면 결국 니네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니네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굉장히 미국식 교과서죠. 이건 저는 굉장히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절치부심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뒤에 무상증자를 때렸다라는 것은 유상증자에서 혹시 실권주가 발생하면 바로 저기 일반인들 청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주주들이 안 하거나 종업원들이 안 하면 제3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딱 일반인 청약에 들어오면 유상도 받고 무상도 받네. 예, 꼬시는 거죠. 이건 그 회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권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권, 만약에 내가, 주주면 나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거를 포기하지 않도록 꼬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또 더군다나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무상증자를 뭘로 하죠? 사내 유보금을 하죠. 사내 유보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익잉여금이 있는다고 해서 그럼 이익잉여금을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익잉여금은 여태껏 이익 난 걸 싸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참 해프닝인데 여기까지만 더 진전시킬게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제로 워딩이 그랬어요. 요즘 회사들이 그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2017년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배당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총에서 뭐랬냐면 이익잉여금이 현금입니까? 회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안 주면 세금을 때리겠다. 경총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배당주 ETF가 나왔고 배당주 전성시대가 왔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어요. 실질적으로 캐시가 아니야. 캐시가 아니야. 이걸 투자할 수 없어. 캐시는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있지만 캐시는 없어. 그러면 이 회계상의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주주들을 꼬시자. 이래 버린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회계 이유를 알면 에코프로비엠이 돈이 없는 회사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캐시는 없지만 그게 무슨 장비가 됐든 아니면 네. 땅이 됐든 그래, 맞습니다. 이런 걸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가 없는 거지 잉여금은 많아요. 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환원시키면서 유상증자를 받아서 뭔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꼬시는 거긴 하지만 꼬심에 넘어갈 만하다. 유혹에 넘어갈 만하죠. 유혹에 넘어갈 만하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봤을 때 이제 그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요구르트 먹는 거 되게 즐겨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맛은. 근데 1+1이나 2+1 있으면 거기 손이 먼저 가요. 그 꼬심은 즐거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시장 그 참여자들 혹은 네. 주주들의 그러한 심리가 네. 그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주는 게 미국식 회계교과서에 나오는 경영학 그 MBA 과정에 나오는 전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도입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좀 회사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로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했던 다는 또 자기네 원재가 있으니 네. 더 뭔가 더 깨끗하게 아니 그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 여기서 보면 이 부담감이 있는 거 그렇죠. 장난치는 거는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휴젤이라는 종목이 8%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걸 이제 거론하길래 제가 그 아나운서 분을 정정을 시켜드렸어요. 휴젤이 올라간 게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오늘 올랐다. 주주 친화 정책이다. 회사에서 밝힌 거예요. 회사에서 밝힌 워딩이 주주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했다. 기다렸다 보니까 자사주 신탁이에요.
아, 신탁.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주친화 정책이냐, 내가. 대놓고 또 거기서 화를 냈다. 아예 했다고. 딱 돈을 내놓고 사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예. 왜 신탁을 붙여요? 그럼 그러니까 주주친화 정책이라고 왜 해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의 의지만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돈은 안 쓰고.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쓰거나. 그런 걸 저는 사기라 부릅니다. 아니, 그거 너무 쎄. 아니, 네.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들 보면, 아니, 쌍방울 같은 경우, 그렇게 막 자기네들 인생 상한가 치고 났을 때 슬그머니 돼지들이 팔아버린 거. 네. 이거 어떻게 용서를 하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는 분이 몇 분이 있어. 그 중에 원탑. 우리 차용조선님. 아, 이거 이러면 오늘 또 욕먹을 텐데. 이게 담벼락, 요 담벼락 위에 걸으시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냐, 이쪽 떨어지냐, 지금. 네. 네. 그 담장 위를 걸으시는 아슬아슬하게. 네. 근데 어쨌든 뭐 솔직한 자기의 뷰를 갖고 있다라는 거 또 그렇죠? 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는 팩트 기반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 휴젤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네. 지난번에 그 메디톡스에서 그 ITC인가요? 그 미국의 네, 제소했죠. 제소했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건 제소를 했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제소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일 수도 있고요. 이제 휴젤 같은 경우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이게 제 질문 드릴게요. 남성분, 그러니까 딱 대표님한테 드리기 딱 좋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미간에 이제 팔자주름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보톡스를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도 이 눈가 주름이 있으시잖아요. 네. 눈가 주름을 내가 필겠다 그러면 보톡스를 맞아야 될까요? 필러를 맞아야 될까요? 벌써 헷갈리죠. 필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죠. 네. 벌써 필러가 뭐야? 보톡스는 알겠는데. 보톡스는 알겠는데. 보톡스는 알겠는데 필러가 뭐야?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지 않죠. 근데 눈 주위는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보톡스라는 게 독극물이에요. 보톡스라는 게 한 방울 여기 딱 떨어뜨리면 여기 진짜 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 희석시켜서 여기다 독극물을 투여해가지고 이걸 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천연제품 보톡스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요. 그래서 필러예요. 입가 주름에 필러, 힐러 이런 거 맞는 거거든요. 힐러 같은 거 연어에 추출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휴젤 같은 경우 필러, 힐러 쪽에 주력하는 줄 알았더니 힐러가 30%밖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보톡스가 50%더라고요. 아. 그 이제 사업 구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가 만약 제소가 되면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ICT 제소가 들어간 게 시간 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이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ICT. 그게 ICT죠? 정확하게. 네, ICT. 예, 헷갈리는. 네. ICT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대가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한 1년 이내에 뭔가 결론이 나는 네. 그러한 미국의 어떤 빠른 그 어떤 계속. 1년, 법정. 어떻게 보면 1년 이나. 그렇지. 하여튼 뭐. 네. 근데 한국에서 가면은 뭐 몇 년이고 시도 없이 끌고 가니까. 하, 셀티는 얼마나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대웅제약하고의 소송에서도 좀 네. 예, 재미를 좀 봤던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도하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그쪽의 주주분들은 네. 너무 경영에 신경 쓰지 않고 소송만 한다고 아, 지겨워하는 분도 있긴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메디톡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고 뼈아픈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3만 원대 메디톡스를 발견하고 그때 제가 증권에서 처음으로 아산병원, 그 송파의 아산병원에 지점이 있었을 때 거기 근무해가지고 의사분들에게 보톡스 하시죠, 보톡스. 메디톡스 하십시오. 막 해서 3만원대. 근데 이게 15,000원까지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2만원, 15,000원 떨어져 2만원 오니까 욕 바가지로 먹고 손절했어요. 그게 80만원 거 아닙니까? 돈복은 없는 걸로. 뭐 돈복도 없는 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없고, 욕은 욕대로 먹고. 맞습니다. 자, 예. 지금 거리두기 거리두기 이제 해제한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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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스크 벗는 상황이 오면은 예. 바로 그 색조 화장품이 뜰 것이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예. 예, 일단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황을 보면 제가 오늘 여의도를 두 번 왔는데요. 네. 아침에 8시 반에 여의도 와가지고 국회 쪽으로 차를 딱 몰았어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 벚꽃이. 근데 지금 딱 오는데 차 엄청 막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들이가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이 된 거죠.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보는 게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도 분석을 해드리죠. 우리가 화장품은 남성분들 이게 이제 남자들끼리 방송하면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남성분들을 보는 게 기초와 색조 벌써 헷갈려요. 기초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저녁 때 이제 샤워하시고 나면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뭐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막 이런 거죠. 이 기초예요. 기초는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그냥 어떻게 우리 양치질 하듯이 항상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파운데이션 립스틱 바로 색깔을 익히는 게 색조입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색조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게 기초와 색조인데, 기초는 계속 매출이 있었고 색조만 늘어나는데, 색조도 어떻게 늘어나냐? 위에는 화장했고 우리가 받는 게 마스크를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4분의 1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따지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4분의 1 이어나는데 이 4분의 1 중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클리오죠. 색조 전문. 색조 전문에서. 색조 전문 클리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주가를 보면 참담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 화장품이다 보니까.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중국이 안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은 이니스프리라든지 이것도 이제 가졌죠. 해외 브랜드 고급, SK2로 대표되는, 뭐, 흔히 아는 고급. 아모레퍼시픽, 뭐, 후, 뭐, 이런 것들, 이제 중년 분들이 쓰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층이 있는 거죠. 모든 제품이 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한방 화장품이라는 게 중국과 우리 인맥상통하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쫙 뻗어나가면서 더군다나 얘네들이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 SK2 쓰시는 분들은 SK2 쓰세요. 로션 하나에 20만원짜리 쓰시는 분들은 그거 쓰세요. 그분들은 이쪽으로 내려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분들만의 리그에서 노는 거고, 그, 이제 그 밑에서 만약에 5천원짜리, 만원짜리 쓰시는 분들은 거기 리그에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국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가 확 먹어왔는데, 코로나 다쳤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사드가 있었죠. 그렇죠. 그걸 다 치고 났으니까, 얘네들이. 중국인들이 물건을 사려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화장품 떨어졌는데, 당장 로션 떨어졌는데 뭘 쓰지?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미 분산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화장품이란 건, 이 제어 갖고 있는 특성이 자기 피부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화장품 선물 잘못했다가는 뺨 맞죠. 내 피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뺨까지는 안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뺨까지는 안 맞고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여자들이 막 좋아하진 않죠. 차라리 그렇지. 고민형 사주면 좋아하는데, 화장품을 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화장품 잘못 사주면, 아, 난 이거 화장품 트러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계륵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의 관점은 뭐냐면, 중국에서 포지셔닝이 애매해졌다. 중국 로컬십들이 치고 와서 인스프리가 제일 먼저 철수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중저가들이. 그렇죠. 중저가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중저가 다 이미 철수했고, 고급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기술 개발이. 중국이 여러분들 옛날 중국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소 트럭 하면 현대차만 생각하시죠? 우리 택배업계에서 중국 수소 트럭을 수입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중국이. 거기서 화장품 하나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포지셔닝이 애매해졌다. 중국 매출이 안 일어나면 얘네들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서 뒤에서 소리소문 없이 웃고 있는 애들이 누구죠? 어디에? 콜마 코스맥스. 니네는 중국 제품으로 팔리건, 아모레퍼시픽으로 팔리던, 뭐로 팔리던, 내가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주가가 강하고, 특히 그러고 화장품을 보려면 차라리 여러분들 그 요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비누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는 펌핑기 있잖아요. 펌핑기. 그 펌핑 기술이 간단한 것 같죠. 밑바닥에 이게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데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압력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기술 연우. 펌핑 기술의 강자 연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단순하게 그냥 저처럼 설명하는 뇌피셜로 자 리오프닝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대장주 갑니다. 여기 속지 말자. 그럼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ODM. ODM. 네, ODM. 클리오 같은 경우 저는 강력 스트롱바이로 외쳤습니다만 횡령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클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ODM 저는 좋다. 여러분들 지금 ODM에 대한 어떤 흐름들 보면 오늘 혹시 그 기사 보이냐? 존슨앤존슨 회장이 방한하셨어요? 그분이 만난 게 삼성바이오예요? 그분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데 글로벌 제약사가 삼성바이오를 왜 방문할까요? 위탁 생산 기지 한번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또 얘기가 나온 게 현대중공업이 제약바이오 진출한대요. 아, 그래요? 뭐로 진출하냐? 위탁 생산 CMO. 그러면은 이것도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쪽도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의 모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돈으로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도 고민했겠죠. 돈으로, 걔네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근데 돈과 기술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투트랙으로 한 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공장 지어서 위탁 생산하자. 이거는 기계만 들어와서 샤바샤바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다는 게 얘네 전략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뒤에 딱 보고 있었던 거죠, 몇 년 동안. 근데 원래 예전부터 삼성, 대기업들의 전략이 그거죠. 전략이 그거죠. 시장 중소기업들이 열어놓고, 예. 그러면 이제 돈과 조직력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령하고 미래 먹거리인데, 우리도 뛰어들자. 이거는 괜찮겠다. 그런 거죠. 그런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위탁 생산에 대한 개념들? 위탁 생산 개념에서 진 게 삼성 아닙니까? 뼈 아프게. TSMC랑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을 붙었다가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물건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보면 우리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셔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초창기 때 지금 이제 8.15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옛날에는 맨투맨 뛰시다가 이제는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역할 분담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조직원들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깡패 조직 같아 조직원이라니까 조직원 그런 거 아니 저 범죄 조직 아니 이제 피디님 덩치가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런 것처럼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 하다가 다 하려고 하는 리스크도 너무 크고 비용도 많이 드니. 아까 말씀하신 뒤에 보고 있다가 중소기업 먹자니 지금 독감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환불 화장품 네. ODM을 줘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 옛날에 예. 네, 옛날도 아니야 한 6년 전 6년 네. 전쯤에 만들어가지고 해봤었는데. 네. 하여튼 뭐 워낙 그 브랜드들 그리고 네. 거기에 기술력들은 가지고 있는데 네. 또 그렇게 ODM이 됐든 OEM이 됐든 그게 되게 쉽기 때문에 네. 예, 그 시장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수요는 자꾸 네.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OEM과 ODM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건 면봉 허전이라는 게 ODM이잖아요. OEM은 그냥 야 이거 우리가 했으니 찍어내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거기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를 해서 아 이거는 안 팔려요. 이렇게 하셔야 팔립니다. 이런 거에 다 해가지고 딱 라벨만 붙여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ODM 업체도 괜찮은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업체 역시 엄청나요. 그렇죠. 압도적인. 네.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야. 애플하고 테슬라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이 브랜드가 지금 중국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넬과 무슨 에스티로더와 네. 이런 데하고 경쟁이 되겠냐.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랑은 경쟁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싸게 내놓자니 이것도 애매하고. 여기 중저가하고는 또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걔네가 샤넬이나 SK2랑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꿈쩍을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팩트와 뇌피셜 섞어서 또 한 번 또 그래도 마지막에 또 한 번 욕을 먹고 가야죠. 나눠서 같이 섞어놓으면 아니 이거 섞어놔야 돼요. 왜냐면 팩트도 뇌피셜 갖고 뇌피셜도 팩트 갖고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마지막으로 또 욕을 먹고 가야 되는 게 현대차가 얼마 전에 저걸 발표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2021년 이것도 감가 생각을 아셔야 되는 게 2021년에 각 생산 기지들이 흑자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장 짓고 물량 쏟아 부은 거죠. 땅 밀고 공장 짓고 수율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태로 차가 안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끝나다 보니까 회계상 다 이익으로 전환된 거예요.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중국. 거기서 현대차가 그랬어요. 2018년인가 17년 이후 사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져서 1% 미만을 헤매고 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사드 추가 배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거론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 결국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일본의 일장기를 단다라든지 제품에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죠. 그렇죠. 절대 양보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근데 중국인들이 양보 못하는 게 몇 가지죠. 대만 문제 건드린다라든지 뭐 지금 뭐 중국 대만 배우도 처음에는 자기는 대만이다 그랬다가 엊그제도 뭐 깜짝 놀랐어요. 저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막 불매운전하니까 저는 태생은 대만인이고 마음은 중국인이다. 어정쩡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 한 가지 욕하는 게
우리는 북한 때문에 싸던데, 걔네들이.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국 관련주들이 뭔가 좀 조심스러움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이거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투자의 개념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한테 여러 가지로 한 세 번, 네 번은 욕을 먹을 수 있는 멋진 단어들을 선택하셨어요. 김민수 대표는 욕 안 먹나요? 모르겠어요. 욕 안 먹네?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차용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